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무기는 이 예수밖에 없더라. 뛰어내리지 못, 십자가에서 때려내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전초는 무기고, 이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예수가 우리에게 기초고, 구속이고, 의로움이고, 지혜고, 다 그렇더라고요. 야, 우리에게 이런 무기를 장착해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진짜 신랑을 만나니까 옛 신랑이 별로 쳐다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 결혼생활 합니다. 정말 이렇게, 보통 때는 그냥 흙처럼 이렇게 있다가 씨가 뿌려지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렇게 결혼생활 이거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그 주석이 오빠가 이제 카톡을 잘 보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에는 주석이 오빠가 막 글을 쓰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아멘 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오빠가 글을 쓰면 거기에 화답이 너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금이가 이렇게 실이 막 쌓아내듯이 터치면 되기만 하면 쫙 나오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주님을 표현하게 되고 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 안에 발견하게 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제게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